메가터디 김기철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예비고일학생들 이제 겨울방학 들어가죠. 제가 이때 타이밍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예비고일학생들 받는 질문이 요겁니다. 선생님, 방학 동안에 얼마나 공부해야 돼요? 어, 영어는 절평이라던데, 얼마나 공부해?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제가 정말로 공부량을 딱 정해드릴게요. 이 정도 공부했으면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예비 고1 학생들한테 제가 지금 수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3년 뒤에 이렇게 나오니까 공부에 아예 안 먹혀요. 당연히 미래 얘기잖아요. 지금 제가 포커스를 두는 건 고1 1학기 중간고사입니다. 예비 고1 학생들한테 지금 시급히 공부될 내용은 중간고사 대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미래 수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 공부하면요. 제가 장담하는데 고1 1학기 중간고사 원하는 만큼 공부 분량 나올 겁니다. 딱 요겁니다. 주 6시간이에요. 딱 이걸 듣자마자 듣는 느낌 뭐죠? 적은데? 하루 에 1시간 꼴이네? 맞습니다.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자습 시간으로 6시간이 되는 겁니다. 순수 자습 시간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 방학 동안에 학원 다닌 학생 있을 거 아니에요? 학원에서 수업 듣는 거? 여기에 들어간 거 아닙니다. EBS로 공부하던, 우리 메가스터디로 공부하던, 온라인으로 공부한 학생들, 온라인 공부한 시간을 여기에 넣은 거 아닙니다. 순수 자습 시간. 또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단어 외우는 건뺀 겁니다. 선생님, 제가 단어 외우는데 하루에 한 시간 걸리는데 그럼 공부 다 끝난 건가요? 아니요. 단어 외운 건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학원 숙제, 학원, 학원에서 또는 학교에서는 숙제 있죠. 숙제하는 거뺀 겁니다. 오로지 자습한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시간꼴로 공부했으면 정말 공부 잘하신 거 맞고요. 이렇게 공부했으면 고1 중간고사 원하는 것만큼 점수가 나올 겁니다. 일단은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와 다른 점을 얘기하자면요. 크게 다른 점이요. 하나만 얘기할게요. 시험 범위가 달라요. 대한민국에 있는 거의 모든 고등학교는요. 예를 들면 교과서 1, 2, 3강으로 범위가 안 끝납니다. 부교재가 들어가고요. 부교재를 수업한 학교도 있지만 수업 안 하시면서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또는 기출 문제 있죠. 변형 문제가 나옵니다. 수업 안 하십니다. 근데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냥. 어, 예를 들면 작년 11월 모의고사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 공지만 하세요. 무슨 말이냐? 기본적인 영어 실력이 있어야지 내신 성적이 나옵니다. 어, 중학교 때처럼 예습 복습만 했다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범위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 우리 가 그래. 1, 2월 달에 공부할 분량은 아, 내가 영어 실력 자체를 쌓는다. 그래 학원에서 듣는 거 예습 복습한다. EBS나 아니면 우리 메가스터디나 하여튼 온라인으로 배운 거 예습 복습한다. 맞아요. 맞는데 뭘 공부하는지 먼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가 문법이죠. 아마 학원 다니는 학생들 또는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학생들 전부 다 문법 공부는 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만약에 안 하고 있으면 하셔야 됩니다 학원도 문법 공부하는 거꼭 공부하셔야 되고요 온라인도 문법은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문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뭐죠?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학교 내신 시험에 나오니까 문법 문제가 또 하나가 뭐죠? 해석을 위해 공부하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한번 볼게요 시험 문제 잘 나오는 패턴 하나 지금 써드린 건데요 탐이나 나둘 중에 하나는 부자야, 에미자 중에 뭐가 답인 것 같아요? 무조건 에미 답이에요. 왜냐면, either A or B는요, A거나 B거나인데요, 무조건 B가 주어입니다. B에다가 맞춥니다. 두 번째, 그들은 동굴에서 많은 철을 발견했다. 뭐가 답일까? 앞에가 답이에요. 철은 셀수 없는 명사입니다. 만약에 아이언를 써버리면요 뜻이 바뀝니다. 다리미로 갑자기 동굴에서 다리미를 왜 발견해? 이게 앞에 게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학교 내신 시험에 어법 문제가 잘 나오다 보니까 문법은 공부되는 해야게 맞단 말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 그다음에 이건 학원이나 아니면 온라인에서 공부하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두 번째 문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해석을 위한 거죠. 스펠링은 똑같지만 뜻이 다르단 말이에요. 두 개가 볼까요? Floating paper boat. 잠깐만 동사배 끊어놓는건 기본입니다. 지금 제가 표시한 이유가 뜻이 달라서였습니다. 동사가 needs죠. 단수예요. 단수예요. 그럼 boat가 주어일 수가 없죠. boat가 나왔으면 needs가 아니라 n e e d 가 나와야 돼요. 얘가 주어입니다. 이거 동명사라고 해서 모마기 모마는 것이에요. 종이 배를 띄우는 것은 종이 배를 띄우는 것은 과학적 지식에 필요하답니다. 근데요, 스펠링 똑같지만, 동사가 뭐예요? 워저. 복수형이죠? 그럼 얘가 주어란 얘기예요. 그건 뭐예요? 떠 있는 종이 배는. 이건 현재 분사라고 합니다. 스펠링은 똑같지만, 이름도 다르고 해석이 달라요. 떠 있는 종이 배는 우리 주변에 있다. 얘는 종이 배를 띄우는 것은. 문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두 가지죠. 첫째, 학교 시험 문법 문제 봐야 되니까. 두 번째, 해석 때문에 공부하는 게 낫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1월, 2월 달에 학원이든 온라인이든 지금 문법 공부를 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해석 공부죠. 영어 단어만 안다고 해석되는 게 아니라 의미 단위별로 봐야지 해석이 되는데요. 그럼 볼게요. 영어의 기본인데 무조건 동사 앞엔 끊어 읽고요. 이것은 이다. 아, 초기의 예다. 전사가 나오면 무조건 명사에 닿습니다. 이거는 아, 사회의 그 초기 예다. 명사 다음에 ING는 무조건 후치수식이에요. 무언가를 구성하는, 무언가를 건설하는 사회 초기 예다. 그 다음 관계대명사라고 하는데 명사 다음에 된 나오면 무조건 또 후치식. 얘는 해석 안 합니다. 수건 외우셔야 됩니다. end of ing가 결국 뭐뭐하게 되다. 이 뜻이에요. 근본적으로 사회 그 근본적으로 사회 그 자체를 다시 만드는 근본적으로 사회그 자체를 다시 만드는 무언가를 구성하는 사회의 그 초계가 바로 이것이다. 이런 식으로 의미 단위별로 해석하는 공부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분명 학원이나 온라인으로 공부하고는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궁금하시건 이거죠. 선생님 알겠습니다. 제가 문법 공부 지금 하고 있고요. 학원에서 예를 들면. 저 해석 공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온라인에서 또 학원에서. 근데 우리 주제는 뭐죠? 자습이죠. 그럼 무얼로 자습하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교재를 복습하는 시간을 내가 빼고 주 6시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답입니다. 진짜 이걸 공부하시라고요. 완전 달라집니다. 방학기간 중에 여러분이 이제 학원이나 아니면 온라인에서 수업하고 숙제하는 거 빼고요. 딱이 정도예요. 고1 기출 문제로 내가 일주일에 1회 씹어먹겠다의 공무량입니다. 그러면, 고1은요, 3월달 모의고사, 6월달 모의고사, 9월달, 11월달 크게 4번의 모의고사가 있어요. 일주일에 한회 모의고사를 내가 씹어먹겠다예요. 단어 수업 외우고, 해석 공부하고, 끊을고, 묶을고, 다 해본다. 그러면, 1월, 2월이면 약 8주가 나오죠. 그럼 정확히 2년치 모의고사가 나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주아주 아주 많은 학교가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뭐라고요? 학교 1, 2, 3강 더하기 기출문제 변형 문제예요. 아마 여기에 겹치게 될 겁니다. 자기는 먼저 학원이나 온라인에서 공부를 다 하면서도 아 내가 3, 6, 9, 11월 모의고사를 내가 꾸준히 해석하는 공부 꼭 해봐야지. 이렇게 공부를 끝냈으면요. 영어 실력 자체도 올라가 있고요. 중간고사 시험 대비가 되게 편하단 말이에요. 이제 또 마지막 질문 하나 있어요, 그럼. 선생님, 모의고사는 또 사야 되나요? 아니요. 메가스터디 사이트에 들어오시거나 서울시 교육청에 가면요. 듣기 파일, 대본, 그 다음에 해설지까지 다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다운받아서 그냥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럼 어느 정도 분량이냐면요. 하루에, 아, 일주일에 한해모의고사 씹어먹기만 하면 된다고? 그럼 정확히 하루에 네 개의 지문입니다.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학원이나 온라인에서 공부하는 걸 빼고 자습으로, 아, 내가, 그래, 다운받는다. 메가스터디나 아니면 서울시 교육청 같은 데 다운받은 다음에 내가 하루에 영어 지문 네 개를 씹어먹어서 공부해야지. 해석 공부해보고 단어 외워야지. 이렇게 두 달을 보냈으면요. 이거 자체만으로도 영어 실력 엄청나게 발전한 거고요. 중간고사 대비하는 거 되게 쉬워진단 말이에요. 그럼 하루에 약 1시간 꼴. 고1 모의고사 내가 1회, 일주일에 1회씩 씹어먹겠다. 그럼 일주일에 6시간이면 정말 충분한 공부 시간입니다. 모용 자습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단어 외우는 거 빼고요. 학원 숙제 빼고요. 내가 자습으로 이 정도 공부했을 때 분명히 원하는 결과 나오고요. 내가 이렇게 공부했는데, 3월달에 원하는 성적 안 나온 학생들 거의 본적 없습니다. 무조건, 겨울방학 중요한 거 아실 거예요. 시간 보내지 마시고, 예습 복습, 학원 또는 온라인 수업, 예습 복습은 하세요. 지금 다니고 있는 학원에. 근데 자습으로는 이 정도 공부하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승리하는 고등학교 생활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fighting